병역의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볼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명단에 포함됐을까요? 김종석 기자입니다.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는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골프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불찰은 저한테 있고요. 제 입대 전 마지막 대회라고 여기고 뭐 이기도 하고요.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큰 대회 잘 마무리. 입대 연기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배상문 선수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병역 기피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을 기피한 23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이유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병무청의 입대 통지서에 응답도 안 하고 소명조차 하지 않은 악질 병역 기피자들. 이들 가운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사람도 25명이나 됐습니다.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는 병역 의무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 명단을 매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